청해부대 최영학 입항 환영식 부상 장병대 최유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편하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2년 누가 가장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젊은 청년들입니다. 경제 파탄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살기 힘든 시대,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보수 유튜버 영플리 TV 임수원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 백신여제 마지막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하죠? 답답하시죠? 참사 네모.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품인 TV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임승호. 그럼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 청년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지난 5월 24일 전국 주요 도시에 비가 10만 장이 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비판하는 손태연의 비가 10만 장이 뿌려진 것입니다.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비라에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정성을 봉투하기로 합니다. 국가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운동원 서북 반응 소득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제 무능 정권 여러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제 무능 정권 저는 오로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IMF 이후 최악, 통계 이후 최악,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사법부도 이미 장악했습니다. 언론도 장악했습니다. 그래도 범인도 오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달에 문재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선거법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가 무조건 과반 이상 됩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왼쪽으로 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다음 선거 이후에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왼쪽으로 두 클릭은 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법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Oh,